스트레칭 잘 하셨어요? 네. 아, 스트레칭이 참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스트레칭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목적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뭐 하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자, 심장을 한번 볼게요. 심장. 자, 심장은 근육주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주머니가 꽉 수축을 해가지고 피를 온 몸에다 내어 뿜어요. 자. 그런데 이 근육주머니를 다 녹힐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다 이용해 녹히면 뭐가 나오게? 모세혈관이 나와요. 이게 심장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건강하냐 안 하냐는 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 이 모세혈관이 엉성하면 무슨 말이에요? 엉성하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뭐예요? 산소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를 들이쉬면 이 산소가 여러분의 세포 한 개 한 개에 쫙 다 배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산소 배달 통로예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잘 퍼져 있는 것과 엉성하게 퍼져 있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산소가 얼마나 잘 배달이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아봤어요. 천식은, 천식이 오면 숨을 못 쉽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지가 좁아져요, 천식. 기관지가 좁아져가지고, 이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숨을 쉬기가, 왜? 이 좁은 이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 산소가 통과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 숨 쉬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가빠 죽는 거야. 여러분. 숨 가쁘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나는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미스 코리아가 와서 삼구시. 뭐. 해봐야. 귀찮아. 예. 네.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숨 가쁜 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중에 최악의 스트레스가 뭐냐? 왜 이건 죽음하고 너무 가까워. 와, 참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 만사가 뭐야? 뭐, 삼구시 사랑해요.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 세포가 죽음에 직면해요. 그래서 세포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산소 부족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엉성하게,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엉성한 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아주 촘촘하죠, 모세혈관이. 그래서 이 더 많이 촘촘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얼마나 촘촘하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한다. 그래도 그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이 산소 공급이 여러분의 각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에게 산소를 잘 배달해 주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미국 말인데, 땡겨서 늘어나게 한다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치 하면, 땡겨서 늘어나게 한다. 고무줄을 쫙 늘어나게 하는 것을 스트레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치할 때 여러분이 뭐를 당겨서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안 당기던 근육을 당기는 거예요. 왜? 근육 안에 심장도 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도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당기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혈관이 당겨지려면 모세혈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산소를 배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을 당겨서 모세혈관을 당기기는 당기는데 당기는 것과 동시에 뭐를 해줘야 돼? 심호흡을 해줘야 돼요. 심호흡을. 그래서 하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숨을 푹 내쉬어야 돼. 네. 자, 심호흡,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숨을 내쉬는 거를 어떻게 해? 가서 확실하게 푹 하고 내쉬면 들이쉬는 건 저절로 돼요. 그 우리 사람들이 내쉬지를 않아요. 숨을 내쉬지를 않고 사니까 들이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쉬어서 완전히 내 허파, 내 폐를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비면 빈 공간이 많을수록 그거를 다시 채워주기 위하여 어떻게 들이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할 동안에 내쉬는 거. 내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들이쉬는 거는 자연히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안 내쉬면 헌 공기, 이미 사용한 공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미 사용한 공기, 산소가 들어가서 사용이 되면 뭐가 돼요? 탄산가스가 돼요. 그 헌 공기가 탄산가스예요. 그럼 그게 안 내쉬면 탄산가스가 내 폐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이쉬어봐야 얼마 못 들이쉬어. 그래서 여러분 아침 스트레칭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이 틈만 나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그 자세를 해도 좋고 그냥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끝까지 숨 찰 때까지. 그 연습을.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자꾸 잡생각이 든다. 그때도 그냥 그럼 호흡 연습이나 해보자. 하면요, 심호흡을 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예. 네. 그러면서 이 잡념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잡념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면 평안해.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제일 많이 끄는 게, 즉 기가 막히게 하는 거가 뭐예요? 잡념이에요. 잡념. 왜? 잡생각이 어떻게 돼요? 잡생각이 들어요. 잡생각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잡생각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근데 잡생각, 이놈의 잡생각들은 막 들어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도 그 생각이 들어와. 그럼 그게 주로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주로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별로 진실하지도 않고, 별로 선하지도 않고, 별로 뭐예요? 아름답지도 않고, 다 그 미운 년 생각만 난다니까. 그 년이, 예? 그 순간에 나한테 아주, 뭐예요? 내 마음을 콕 찌르는 미운 말 한마디가 자꾸 그런 것만 들어온다니까.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가 꽉꽉 막혀요. 유전자 팍팍 꺼져버려요. 바로. 자, 이제, 그래서, 그런데, 호흡에 집중을 하면, 자, 푹 내쉬자. 호흡이 상당히 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와, 그때 들이쉬는 숨은요, 아주 기분 좋아요. 그렇다, 내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싹 없어져.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잡념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잡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 잡념이 들어와서, 나를 잘 자게 하는, 잠을 아주 쉽게 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 잠이 쉽게 들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내 뇌세포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잡념이 들어와서 꺼버리면, 꺼져버리면, 멜라토닌 생산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 주로 잡념은 걱정. 두려움.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가만히 대리 하면 혹시 퍼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는 할수록 그런 걱정, 그런 잡생각은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고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아무리 뉴스타트를 뭐 철저히 건강식을 하고 철저히 운동을 하고 뭐 한다 해도. 잡념 관리를 못하면은 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요가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참선하는 사람들 절에서 참선 스님들 참선하죠. 그 요가나 참선에 있어서 또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잡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념이 끊어지면 그리고 숨을 다시 들이쉬면 호흡을 쭉 내뱉을 때는 숨차다 다시 들이쉬면 살았다.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기분 좋다. 이렇게 되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생산돼. 그러면 나는 이거 심호흡 20번 맞아. 그래서 10번, 11번 눈 떠보면 자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투병 생활 하면서 암이, 뭐, 암세포가 퍼진다, 뭐, 어쩌다, 뭐, 이것만 생각하면 그건 투병 꽝이야. 왜?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 끄면서 투병한다는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걱정을 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왜? 여러분의 유전자는 생기만 받으면 어떻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정적인 쪽으로 유전자 끄는 쪽으로만 안 가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는 쪽으로만 가면 암 세포는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지. 예. 네. 아, 좋았어요. 대박.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박수 칠 바야, 저렇게 치면. 좀 주책 같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주책이 안 되는 게 낫습니까? 암이 낫는 게 나. 주책이 안 되고, 암이 안 낫는 게 낫습니까? 주책이 돼도 암이 낫는 게 낫습니까? 선택을 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책이 안 되려고, 안 되고, 이렇게 박수를 쳐도 폼 잡고, 치는 거를 점잖다고 그래요. 점잖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젊다, 이 말이에요. 점잖으면,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날 제가 만 80이 됐다고. 지금 이거, 점잖은 표정이요, 안 점잖은 표정이요. 80이 돼가지고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특히 누구는? 환자들은. 또 환자들 중에 또, 무슨 환자? 암 환자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폼 잡고 점잖게 산다는 게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이 주책이란 말은 술 먹고 이렇게 난동 부린다는 뜻인데, 이, 그거는 이제 술이 들어가야 나오는 주책이고, 이 뉴 스타트 주책은, 그 주자는 주님, 하나님이란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세 혈관이 이렇게 엉성해지는 거는 생겨 있던 모세 혈관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은 퇴화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장 모세 혈관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줘야 돼. 운동해주고 심호흡하고 자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운동 그리고 약간 숨이 좀 차게 이렇게 해주면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뛰려면 어떻게? 심장에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심장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필요성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성만 충족시켜주면 돼. 그러면 몸 안에서 유전자는 저절로, 이제 저절로란 말을 제가 다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그 필요성만 내가 채워주면 유전자는 놀랍게 바뀔 수 있어. 내 자신은 내 유전자를 못 바꿔. 그런데 나는 뭐만 해주면 돼? 그 유전자에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성만 제공해 준다. 여러분, 그러면 막, 여러분, 야, 암 환자가 암 걸려가지고 나 이거 암이 꼭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또, 삼겹살 하다가 막 소주 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기름기 많은 그 음식 삼겹살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피가 어떻게 될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자, 이것이, 야, 모세혈관, 캬, 보세요. 모세혈관, 예. 이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 보세요. 예. 이런 구멍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이런 엉성한데.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다공증 환자들의 뼈를 바깥에서 보면 정상이야. 근데 잘라서 보면 어떡해? 구멍이 커. 숭숭숭숭. 예. 뭐 없다. 실속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이렇게 실속이 많아야 돼. 이런 모세혈관은 그 직경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직경이야. 그래서 보면 자, 이게 모세혈관이면 요 빨간 것들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한 개밖에 통과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피고, 요거는 적혈구. 근데 여러분이 튀긴 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든가, 특히 삼겹살 같은 기름기 있는 고지방 식사를 했다 하면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적혈구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어떻게 돼? 끈적끈적하니까 어떻게?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 한 개 한 개라야 통과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통과 돼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은 자, 산소 공급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후로는 돼요, 안 돼요? 못 돼요. 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아, 부족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예, 네,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먹고 이제 근황하게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렸다. 그럼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와 기분 좋다 그래요. 그 다음 날 일어나면요, 그 술 먹고 술 취해서 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요? 찌부듯하다, 뭐 어디가 결린다, 뭐 여보 좀 주물러 줘, 거기 쳐 줘, 두들겨 줘 봐, 주물러 줘. 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군데군데 잘안 돼. 그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게? 뭔가 찌부듯하다, 결린다, 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 확실히 이게 불편해. 뭐 어떤 때는 밟아달라고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산소 공급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위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뭔가 어떤 통증 비슷한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왜 두들겨 달라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 안마, 막 주물러, 막 지압, 하면 강제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는 절골구들을 떼 가지고 통과시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래. 야, 이제 산소 공급이 좀 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하다. 그래서 뭐 찜질. 찜질하면 또 시원해. 뜨끈뜨끈한 거. 왜? 모세혈관에 찜질해가 뜨끈뜨끈한 것을 갖다 대가지고 뭐예요? 되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 확장이 돼, 강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온몸이 뭐예요? 벌거탄 모세혈관들이 확장돼가지고.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건강에 참 좋아요. 왜? 모세혈관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찜질하고 막 안마하고 막 주물르고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란 것은,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탁 하면, 온 몸에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뻗어나가. 그래서 하루하루 스트레칭 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모세혈관이 더 촘촘해지고 더 촘촘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숨을 죽이고 산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즘 현대인의 생활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요. 숨을 죽이고 산다는 말은 매일 뭐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긴장. 막,
막 긴장하고 산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너무 쓰고 산다고. 신경을 쓸 때 여러분 심호흡하는 사람 봤어요? 네. 신경을 쓰고 살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여기도 이것도 생각해봐. 이것도 가만 가만 옆에서 말 걸면 뭐라 그래? 가만 있어 보라니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게 숨 죽이고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긴장하면 막 나중에 숨이 답답해 안 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오래오래 살면 세포들 이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겠어요? 아니면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왜 산소 호흡도 안 하는데 무슨 모세혈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필요하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해야 사용하고 그래서 사용해야만 어떻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너무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나중에는 숨을 좀 못 쉬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숨 좀 쉬자. 그렇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긴장해서 신경 많이 쓰고 살던 것이 숨 못 쉬고 살았다는 얘기야. 숨 좀 쉬고 살자. 그래서 이 숨 쉰다는 게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세포, 정상 건강한 세포가 왜 암세포로 변했냐 하면 산소 공급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무슨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네, 죽을 지경이면요, 세포가 이런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깡패 세포로 변해요. 착하다고는 안 돼.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럼 뭐요? 절대로 훔치지 않을 사람이 먹기 위해서 훔쳐 안 훔쳐? 그 나쁜 사람 된다니까, 훔친다니까. 네. 그 죽을 지경이 되면 변해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다 본래 정상세포가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이 산소 공급이 안 돼. 거기다가 막 나가서 먹는 음식은 뭐예요? 뭐 삼겹살 뭐 기름기 많은 거 요즘 뭐 기름기 뭐 기름 막 기름기가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먹으니까 세포들이 암 세포라도 내가 깡패라도 도둑놈이라도 뭐요 될 수밖에 없다. 왜? 살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이런 기름기 없는 음식 그렇죠? 건강식이 들어가고 이제 물도 충분히 지금 대개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물 보면 하루에 페트병 작은 거 500cc짜리 한 병도 안 마시고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성 수분 부족에. 만성 산소 부족에 세포가 안 변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 그 지금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5명 중에 한 명 그러다가 좀 있다가 4명 중에 한 명이 암 걸린다. 그렇다 요즘에 몇 명 중에 한 명 된 줄 아세요? 3명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도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부르든 뭐요? 노래도 불러보고, 안 쳐다봤던 하늘, 푸른 하늘도 쳐다보고, 와, 와, 날씨 너무 좋다. 하늘이 이렇게 푸를 수가 없다. 설악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숨 좀 쉬고 살아야 돼. 몸의 숨도 쉬고 살아야 되지만, 무엇의 숨도 쉬어야 돼? 마음의 숨도 쉬어야 돼.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건강식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예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삶은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변해서 안 변해서 환경이 예 마음도 숨쉬고 있고 예. 몸도 숨쉬고 있고, 와, 진선미, 아름답다. 예. 와, 이거를 막 느끼면서 쉬고 있으면, 지금 정상세포들도 암 환자들의 몸 안에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는 정상세포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정상세포들 보고. 야, 너희들 그렇게 정상을 유지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처럼 뭐요? 깡패가 돼버리면 돼.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훔쳐서 먹고. 그러라고. 그러면 정상세포들도 지금 암세포가 되고 싶은 뭐요? 유혹을 지금 견디고 있다고.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고 뉴 스타트를 탁 하면 와 이제는 암세포가 내가 구태여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아도 되겠네. 와 이렇게 자 거기다가 막 노래도 부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암세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상세포들이 더 행복해지고 나는 암세포 너희들처럼 변질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석해진 거지. 무석해지고 그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아, 정상세포로 그때가 좋았지, 맞아.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은 같이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암세포 주제가.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또 많이 부른 노래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암세포가 지금 그래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냐. 가만 보니 그러면 이제 좀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아주 나쁜 암세포들은 뭐 작심삼일일 거야. 한 3일 지나면 뭐요? 아, 뭐 옛날로 돌아갈 거야. 뭐 또 뭐. 파리바게트 사먹고, 뭐, 삼겹살 먹고, 뭐, 또 옛날로 돌아가. 뭐, 이제까지 지금 40년 살 동안 많이 그랬잖아. 뭐, 운동한다 그래서 따라 뭐, 다 뭐예요. 3일도 못 채우고, 안 하더라. 그러니까, 또 돌아갈 테니까 암세포로 그냥 남아있자. 그래서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도
여러분이 야 뉴스타고 보니까 진짜 좋다. 어 속도 편하고 그렇죠. 와 공기도 이렇게 좋고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막 박수를 쳐도 막 신나게 치고 막 주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고 하면 암세포들 기가 팍 죽어요. 3일 이상 갈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이게 수상해. 야, 3일 지났는데도 뭐야? 더 좋아해. 와, 참 잘 왔다, 뉴 스타트. 응?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왜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암세포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T세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뉴스타트 오고 난 후에 T세포에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T세포들이 빠리빠리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T세포가 나타나도 암세포들이 전혀 겁을 안 냈어. 근데 이제 뉴스타트 하고 있는 동안 좀 하다 보니까 T세포가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빠리빠리해졌어. 그래서 암세포 만나면 뭐예요? 암세포 쉽게 이제 죽어버려, 옛날처럼. 와, 그러니까 암세포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짐 싸자. 고향으로, 어떻게? 그 그립던 행복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야, 진짜 내가, 이제야 내가 올 곳에 왔구나. 이제야 치료가 아니라 증세 치료, 방바닥 닦는 걸레질 이제 끝나고, 이제 뭐?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뭐요? 수도꼭지가 뭐? 다시 이제 고쳐져서 이제 더 이상 걸레질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오늘쯤은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거. 그래 내일 지나고 아마 모레 아침부터는 가방 싸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강의한 것을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그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아, 암세포들이 이제 꼭 가방 쌀 거야. 아시겠죠? 이런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놀라운 현상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고아원의 이락,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고아원 아이예요. 4살짜리야. 누굴 그려놨어요? 예, 콘크리트 그 고아원 마당,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얘는 어떤 애냐 하면, 어느 날, 이제 누나 결혼식을 해. 집에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결혼식장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 누나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근데 얘만,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얘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 과원에 들어갔는데 밤새 내내 잠을 못 자. 왜?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얘는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고아원 마당에 그려놓고 이게 엄마라고 상상을 했다니까. 아시겠죠? 상상을 하고 보세요. 엄마 옷에 흙 묻을까 봐 뭐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그래서 엄마 가슴에 안겼어. 그래서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어디다? 엄마 가슴이야. 그래서 엄마 천만지던 생각도 하고 상상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푹 잠이 든 거야. 왜 잠이 들었어요?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 거야. 왜? 엄마 품이야. 여기가 나에게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그렇죠? 진선미. 생기를 받았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름다운 생각, 진실된 생각, 선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또 한편 이런 그래서 이 우리가 좋은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유전자의 정상화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가 다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 환자들의 대부분은 좋은 쪽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는 상상을 안 하고 항상 무슨 상상만 해요? 죽는 상상. 내가 죽으면 이놈의 남편이 말이야, 다른 여자한테. 이런 거는 내 유전자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No! 나는 안할 거야. 그 상상에, 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생각,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게 왜 날까? 그 들어올까?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제가 자세하게 강의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던 생각이 아니야. 원하지 않던 생각이야. 근데 이 생각이 왜 났지? 자기가 놀라는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지? 그리고 이제 왜 그럴 수 있냐, 인간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 자꾸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버리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 막히는 생각. 그건 강제적으로 들어와요. 이것과 싸워야 돼.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유전자는,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싸워야 돼. 그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거기서 이기면, 아무리 건강식 잘하고 운동 꼬박꼬박하고 물 꼬박꼬박 마시고 해도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이 정신적인 싸움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전자. 유전자. 꼭 같아요, 유전자가. 근데 애들 지금 7살인데, 1년 전 6살 때까지는 상태가 꼭 같았어요. 서로 발랄하고 행복하고 잘 웃고, 어. 근데 6살 때부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같은 것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가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얘가 소화가 더 잘 되겠죠. 똑같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도. 자, 얘는, 뇌 세포에서 뭐가 잘 생산이 되는 애예요. 엔돌핀이. 엔돌핀 잘 생산돼. 얘는 엔돌핀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 지금. 자,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잡생각을 막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나 날 수 있다니까. 탁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여섯 살 되었을 때 엄마가, 애들 엄마가 아주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애들 돌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애들 고생을 많이 했어. 아침밥도 못 해준 데가 많았고 막 청소도 잘 못하고. 그 후에 이제 엄마도 다 회복되었는데, 그 후부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계속 정상적으로 씩씩하게 긍정적인 아이가 된 아이인데, 자, 지금 뇌세포 속에 얘하고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가,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엔돌핀 생산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고.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을까?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지. 유전자 꺼진 이유는 뭘까? 어쩌냐고 했잖아요. 기가 막혔어. 생기는 어디서 받는다고?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 아, 그게 진실이야. 맞아, 그거야. 그 다음에, 아, 너무너무 선하시구나.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 걸 아는 거. 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생기, 그 힘은, 그 기는 무엇 속에 있다? 진선미 속에 있다. 내가 그 진선미,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 그것이 선하다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기,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없다. 알아야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배워서, 아, 그렇구나. 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힘나요, 없나요? 그거 모르면, 항암 치료밖에 할 게 없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그 엄마가 꾀병을 부렸다고 생각한 거야. 엄마는 진짜로 아팠는데. 그래서 얘하고 생각이 달라졌어.
얘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 난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중요해. 우리 엄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사랑. 그래서 우리 엄마만 보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렇죠. 응.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얘는 엄마만 쳐다보면 뭐예요? 미워. 꾀병쟁이. 우리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돌보기 싫어가지고 꾀병 앓는, 병난 척하고. 생각이 변했어. 얘는 무선적 생각을 한 거요? 부정적 생각을 한 거야. 얘는 뭐예요? 긍정적.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일란성,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다름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 암 환자들은, 특히 암 환자들은 바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우리가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암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은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이제 성격적으로 차이가 나요. 사실은 여러분 암 환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세요. 보면 다 뭐예요? 착실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착실한 사람들이야. 이런 덜렁덜렁한 깡패 같은 사람들은 암 잘 안 걸려. 그 사람들은 암 걸려 죽기보다는 갑자기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든가 뭐 뇌경색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병도 성격대로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자,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왜? 착실하기 때문에. 예. 네. 착실하다는 말은, 말을 세부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남에게 피해를 마음대로 주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걸 너무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뭐냐면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야. 모든 것을 완벽을 해놔야 돼. 예. 예. 완벽주의. 예.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 완벽주의. 예. 방에서 뭘 먹고 접시를 적었다. 제가 설거지한 접시는 절대로 자기가 다시 합니다. 당신이 한 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막 마음이 안 편해.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그 내가 책임진 일은 뭐예요? 해놔야 마음 편해.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책임감도 없고, 그렇죠?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은 암 환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착실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 그런데요, 그 뭐 갑자기 심장마비 확 와서 쓰러져 죽는다거나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암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이게 빨리 죽지 급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 스타트 같은 거를 할 시간이 충분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아, 그 원인이 그게 내 성격 맞네. 그래서 나를 충분히 뭐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 중에 암이라는 병만큼 참 고상틱한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뭐 예후가 너무너무 나쁘다. 무슨 뭐 중세포 뭐 종양 뭐 이런 뭐 혹은 육종 뭐 이건 병원에서는 뭐요? 이거는 절대로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후가 뭐요? 너무 나빠서 뭐 몇 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암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이제 1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거를 꽉 믿으면 1년밖에 못 삽니다. 아, 암세포건, 유방암세포건, 간암세포건, 중세포암세포건, 육종암세포건, 어떤 암세포들도 다 뭐가 변질돼서 생긴 암세포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 암세포에 들은 유전자든지 유전자는 다 같아 안 같아? 다 같은 유전자야. 내 유전자나 저 사람 유전자나 다 유전자는 꼭 같아.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가 변됐나에 따라서 암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포 암 종양도 유전자가 변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어느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건 암 종류와는 상관없이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육종암 환자이기 때문에 안 나을 거야. 그건 병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나는 중세포 종양 악성이니까 안 날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 뉴스타트에서 하는 얘기 다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병원에서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안 나요. 여러분 보세요. 생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기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기가 막힌다, 기가 차다, 뭐, 기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않으면, 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답은 생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기를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하면 꺼지고 어떻게 하면 켜지지? 그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맞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이 낫겠습니까? 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지금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런데, 꺼져버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다. 꺼져요, 안 꺼져요, 유전자? 꺼지죠. 그러면 얘를 항우울제 약을 아무리 줘봐야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약 안 먹으면 계속 우울해. 제가 옛날에 우울증에 푹 빠졌어요. 이 나이야. 7살 때. 왜? 제 나이 7살 때, 그때가, 1950년. 제가 1943년생이거든. 양띠. 예. 이제. 근데, 그때 195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게? 전쟁이 일어났어. 6.25전쟁. 그래가지고,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 막, 온 각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이었어요. 살기 힘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었어. 우리 아버님 덜컥 돌아가셨어.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 30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먹여 살려? 아들 둘이 먹여 살려. 진짜 참 막막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냐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때 보따리 장사를 한 거였어. 보따리 장사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편의점, 뭐 세븐일레븐 이런 거. 온갖 거 다 있잖아. 뭐, 캐러멜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치솔도 있고, 뭐, 이런 편의점. 편의점, 요즘처럼 그렇게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점포라니까, 그거를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 보자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래서 돈 조금 하고,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야 돼. 국제시장 가서 뭐 치약도 사고 뭐 머리핀도 사고 뭐 가지고 보조개 써서 머리에 이고 요즘 뭐 편의점은 다 이동식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 편의점은 이동식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뭐요? 그 여자들이 어떤 때 할머니들이 그거를 이고 댕기면서 가정집 방문 편의점이야. 요즘보다 더 편리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자기를 풀고, 살 거 있으면 살아. 그리고 그러다가 뭐, 밥 시간이 되면 그 집에서 몇 숟갈 얻어먹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머니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다 꺼져버린 거야. 어머니 나를 버렸어.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야. 그 우울증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면 돼. 그래서 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뭐를 받기 때문이요? 생기게. 사랑,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게 사랑이거든.
그 안에 생기가 있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면 돼. 알면, 그래. 생기가 팍 들어와서 유전자가 팍 켜진다. 그러면 엔돌핀 나오면 기쁘지죠.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제가? 하루는 밤에 초겨우, 그때 이제 한 11월 말쯤 됐어. 자다가 이불을 찬 거야. 그래서 이제 추워서. 그리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 누가 안 덮어주나, 그러고 있는데, 이불이 올라가서 덮여.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건 저는 몰랐어. 저는 꿈속에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거 좋은 꿈이다.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덮이네.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야, 이 꿈 최고다. 매일 밤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또 손이 아주 이 볼을 쓰다.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는 느낌 소리 탁 나면서 내 뺨에 뜨끔하게 떨어졌어. 뭐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만지면서 우신 거야. 너무너무 불쌍해서. 뜨끔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때는 관제, 등화 관제를 해서 폭격을, 비행기 와서 폭격할까봐 불 다 꺼야 돼. 가만 돼. 어머니야.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생기 받았게 안 받았게? 그 캄캄한 밤에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탁 받은 거예요. 이게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진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졸려서 골아들어서 잤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는 또 새벽에 나가셨어. 그 다음날부터 제가 행복했게 안 했게.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해. 사랑. 유전자 다 켜줬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 켜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뭐요? 돌아갈 수 있고, 꺼진 T세포 유전자도 켜져서 내가 지금까지 못 죽이던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므로 나는 날 수 있어. 라는, 그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참말이라니까. 그래서 그 참말을, 그 진실이야. 그 진실을 내 마음속에서 다지고 또 다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뭐 퍼지면 큰일 나, 뭐 이런 거는 접어두고. 지금 여러분의 T세포가 조금이라도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켜져서 강해진다면, 여러분 암은 퍼지고 있던 암도 퍼지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 T세포 갑자기 강해졌어.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예요? 몸을 사려. 까불고 댕기다가 뭐예요? T세포한테 발견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긍정적으로, 그래, 난 나을 수 있어. T세포 꺼졌던 유전자도 생기를 받으면 켜질 수 있고, 생기가 있는 거야. 틀림없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나 뭐 1년 이상을 못 산다고 그래도, 나는 지금 총 집중해서 긍정적으로
진실만을 생각할 거야. 그렇죠. 나는 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그렇죠. 진리로, 진리, 이게 진리라고 그래.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